어서오세요. 네. 네, 의원님 잠시 또 이 성함을 잘못 불러서 죄송하고요. 네. 이게 유통이 이제 옛날하고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유통이 같은 유통이 아니잖아요. 아마존 같은 유통하고 이마트 같은 뭐 코스트코 같은 유통이 다른데 한번 이쪽 산업 분야 좀 한번 개괄을 한번 해주시죠. 개괄을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이 네. 이제 땅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땅이 거. 있어야 네, 왜냐하면 물건을 땅에서만 팔았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진입 장벽이 있었던 산업이었고 네. 부동산을 잘하는 업체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그룹이 사실 부동산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마켓 쉐어를 많이 확보하게 됐던 계기였는데 이제 온라인이 생기면서 쉐어를 많이 뺏겼. 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온라인은 땅도 필요 없죠. 사람도 안 뽑아도 되죠. 그리고 고정비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가격을 내리면서 오프라인 쉐어를 많이 뺏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업태별로 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처럼 좀 목적형 구매 그리고 뭐 소량 구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은. 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가격을 낮 추면서 마켓 쉐어를 뺏어왔지만 이제는 그게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게 가격이 완전히 0원이 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결제하고 배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제하고 배송.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유통업 내에서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갈 부분으로 이제 물류, 네. 물류 자동화 이런 쪽에 대해서 반사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의 와중에 돈이 됩니까? 그 기업체, 기업 입장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쿠팡부터 해서 마켓컬리 네. 모두 다 지금 적자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 쿠팡 같은 경우 2019년도 적자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7천억대라서 사실 예. 이게 뭐 적다고는 볼 수 없는 규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뭐 선점을 해서 마켓 쉐어를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경쟁은 좀 몇 년간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류 자동화 업체들 그리고 물류 창고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네.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평소 네. 저의 개인적인 의문이기도 한데 정말 번개거든요. 번개. 자기 전에 주문해놓은 마트 새벽에 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갖다 이겨내는데도 우리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점을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굳이 네. 나가서 쇼핑 안 해도 네, 되고. 네. 그런데 네.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조금 미안해요. 야 이렇게 싸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아도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산업계를 갖다가 평정했다 치고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로 온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서비스, 지금과 같은 속도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수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그러면 뭐 확 저기 배송비 높일 건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경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게 저희가 네. 비누로 머리 감다가 샴푸 쓰기 시작하면 다시 비누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배송이 네.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처음에는 이 길이었던 게 지금 새벽이고 이제는 한 시간 안 뭐 이렇게 당일 배송 이렇게 계속적으로 네.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유통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 묶어두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월회비를 내지만은 대신에 기준 금액은 좀 낮추되 주문을 횟수를 작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택배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네. 더 빨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쿠팡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배송하기에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근데 반면에 오픈마켓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셀러분들한테 있다 보니까 주문 일어났을 때 서울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주문을 해도 네. 옥천이나 곤지암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냥 분류를 해야 돼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나 뭐 이런 업체들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쪽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배송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련한 네.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키워드는 풀필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극화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2부에 와서 우리 국내 산업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네. 조금 시각을 이쪽으로만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아마존 아직도 앞날이 창창합니까? 주가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뭐 아직도 창창하다고 보고 있고. 창창하다. 네, 네. 뭐 AWS가 지금 잘 받쳐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AWS? 네,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아직까지 온라인 쇼핑은 좀 힘든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지금 온라인에서 남은 블루오션이 두 개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품목 측면에서 하나가 이제 음식료품이고요. 하나가 의약품 이렇게 두 개 남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다들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음식료품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말씀 주신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한 거랑 궤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저희가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을 얘기할 때 450조 원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식료품이거든요. 30%가 이제 먹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조 원 정도가 음식료품 소비되는 그런 금액인데 근데 이 금액 중에서 아직 온라인 비중이 10%가 이제 막 됐습니다. 다른 품목들은 거의 3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온라인 침투가 안 된 부분이 이제 이 음식료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할 수 있느냐? 제가 아무리 100만 팔로워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신선하게 콜드체인으로 배송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네네.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굉장히 소싱이나 이런 거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존이 2017년도에 그동안 샀던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주고 홀푸드라는 오프라인 마트를 인수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도 이제 중국의 마트 같은 경우 기존 점포 신장률이 -7%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네. 근데도 굳이 이제 알티마트라는 오프라인 체인을 인수한 것도 이제 요 식료품 시장을 보고서 지금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식료품 시장이라는 게 뭐 말씀 주셨지만은 굉장히 배송이 까다롭습니다. 예, 상온, 저온, 뭐 내 냉동 다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새벽에 받으면 제일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받아야지 그렇죠, 냉장고에 맞아요. 넣어둘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분야고. 근데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몇 시간 안에 굉장히 퍼져 있는 지역을 배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투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 이 유통을 갖다가 처음 시작을 어떤 온라인 그리고 배송 택배 이런 쪽으로 왔습니다만 그러면 전통적인 그 오프라인 매장 관련한 기업들 뭐 벌써 기사가 코로나 이거로 여기저기 봉쇄가 있으면서 전통적인 그 백화점들이 세계 각국에서 문을 닫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쪽도 그러면 그 앞으로 그러한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유통은 앞으로 힘들다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겠죠. 일단은 백화점은 좀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일본이 이제 1999년도부터 백화점 점포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그때부터 디벨로퍼들이 그래서 뭐 미쯔이 부동산이나 이런 약간 복합 쇼핑몰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점포 수랑 그리고 인구당 이제 커버하는 점포 수 그리고 네. 단위 면적당 국토 면적 대비해서 이제 백화점 점포 수를 보면 저희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소득 3만 불 찍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백화점은 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 1분기 때 뭐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실적을 기록했던 것도 백화점 업체들이었고 지금 백화점 업체들이 현대백화점과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 면세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자 수 감소하는 거에 대한 면세점 실적이 나빠지는 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 가져가
가야 될 길이 결국에는 온라인이 못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대로 대체가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예. 먹는 거, 그러니까 예.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직접 가서 취식하는 거라든지 내지는 이제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보문고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복합 쇼핑몰도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MD가. 예. 근데 그게 대표적인 저마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옷을 팔아야 좋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를 아무리 강화를 해봤자 마진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요. 뭐 이 유통 얘기하다 보면 옛날부터 이게 자주 이렇게 경제 채널에서 언급되는 종목이 이제 호텔 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쪽이 지금 이 코로나 19 이후로는 아무래도 예전 같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좀 그렇죠. 일단은 2분기가 1분기인데 사실 1월 달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1분기는 2, 3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안 좋았지만 그래서 대체로 좀 방어를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방어를 좀 해준 모습인데요. 근데 네. 2분기는 더 안 좋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예. 지금 입국자 수가 거의 뭐 90% 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을 많이 듣습니다.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회사들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2분기는 이제 면세 채널은 별로 안 좋을 것이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또 네이버 쇼핑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네, 맞습니다. 예. 네이버가 이제 2018년도에 커머스 쪽을 강조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약간 변화가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런칭한 거는 백화점이랑 겨루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특가 창고 런칭한 건 또 마트랑 겨루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라고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로 물건 파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홈쇼핑이랑 부닥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이건 또 오픈마켓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 전반적으로 다 위협을 가하는 이제 플레이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잘 잡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저는 유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공유해야 될 부분도 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오인아님 뭐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채팅방 기사 놀라우는데요. 우리 또 시청자분 사전 질문 가운데 참 전해드리기가 짠한 질문입니다.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인간과 공생하게 될 거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은 전망이 안 좋을까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원래부터 온라인으로 시프트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했는데, 네. 근데 이번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가속화 될 거라고 사실 안타깝지만 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과거의 재난들을 보시면 2003년에 사스 발병했을 때도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서 인터넷 쇼핑을 네.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때 중국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랬고 이제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 때도 이제 사회 인프라 기반이 망가지 면서 편의점이 이제 온수나 화장실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제공하면서 많이 흡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난이라는 이 사회 재난이라는 전염병이 계기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트렌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트렌드다. 네. 아,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워낙에 아까 앞서 이렇게 우리 손지우 의원님하고 했던 얘기 중에 그냥 뭐 한 반토막, 3분의 1토막 같으면 그냥 대충 줍줍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유통업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면 좀 이게 너무 과소평가된 거 아니냐 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섹터에서 과소평가된 종목은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 롯데쇼핑이긴 한데 롯데쇼핑 네. 네. 네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저희 지금 토픽은 GS 리테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네, 편의점이고요. 2, 3분기에 이제 성수기이고요. 원래부터 네. 네. 그리고 편의점은 아무래도 근거리 쇼핑 그리고 이제 목적 구매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네.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특수입지 점포들도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GS 리테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네. 보고 있다. 실제 그 뭐 운송 배송하는 이런
뭐 좀 뭐랄까 옛날 개념으로 뭐 대한통운 같은 이런 회사들은 대한통운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좋은 상황. 예, 보통 4분기에 물동량이 제일 좋고 1분기에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네. 트렌드 상으로는. 근데 지금 1분기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택배 부문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2, 3, 4분기 넘어갈수록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Q의 증가는 나타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독 서비스 때문에 그리고 소형 화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택배 사이즈는 작아지지만 잦은 구매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즉슨 이제 Q의 증가 네, 똑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택배 부문은 1분기에 좋았고 근데 다만 여기도 중국 법인이나 이런 해외 이제 글로벌 법인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전염병 때문에 약간 셧다운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과문해서 네. 위메프, 티켓몬스터, 마켓컬리 이런 쪽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제 뭐 당장 몇 년 안에 문 닫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섣불리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기는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배송이라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 업체들이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여러 군데 찾아서 이제 보면은 말씀 주신 그런 업체들의 물류센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언제까지고 사람을 계속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동화 네. 설비 만드는 업체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뭐 로봇 기술이 암만 발달해도 네. 택배 기사 무슨 뭐 물류 창고에서 뭐 이렇게 운반 이런 거는 자동화보다도 좀 사람 썼으면 좋겠네요. 갈수록 일자리 없어지는 거 같은데.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네. 100% 다 로봇으로 굴러가는 물류 센터도 그러세요. 론칭을 했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저희요? 로봇 닦아야 되나? 마지막으로 하반기 자 유통업계 키워드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유통업계 키워드는 풀필먼트. 예. 풀필먼트. 네. 요거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채널에 네. 네. 그 유입되는 검색어 2등이 풀필먼트입니다. 예, 의외로 제가 이제 관련 영상을 올려놨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빠른 배송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예, 네, 그거에 이제 지금 다른 오픈마켓이나 이런 기존 셀러들이 할 수 있는 게 풀필먼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네. 네이버도 이제 비즈니스 고객은 대한통운이랑 같이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한테는 지금 최근에 투자한 그런 업체들 통해서 해주겠다고 서비스를 공리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FBA 서비스라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발전되고 있어서 하반기는 분명히 이 내용이 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요거는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내용?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